말로 친해요? 아빠가 아빠와 자식 관계로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친구 대 친구로서 그리고 또 사나이대로 사나이로서 대화를 해주시니까 당연히 학교에 있었던 얘기. 그다음에 뭐 야동 처음 봤을 때도 아빠한테 제일 먼저 감상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성기 어제 문제. 네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야동을 보내드린 적도 있잖아요. 야동은 아니고 야사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친구한테 보낸 걸 실수로 보냈어요. 근데 아빠가 야사를 받으시자마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컸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또 자료도 좋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양질이다. A급, A급. 해상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좋은 거 보냈다 이랬지. 그리고 뭐 남자 대 남자로서 친하다고 했는데 아까 그 고백을 하셨거든요. 집안에서 이제 앉아서 소변을 보신다고. 아니 저도 앉아서 소변 보는데? 너 서서 오잖아. 나 앉아서 보는 지 오래됐는데? 그 엄마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빠 때문인가요? 저 엄마 때문에 중학교 입학한 후로부터는 앉아서 놨어요. 아, 정말 절친구잖아요. 밖에서는 서서 노는데 집에서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앉아서 노는. 아 똑같네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아빠가 앉아서 누셨기 때문에 혼자서 자는 게 아, 날 때부터 아버지들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얘하고 가까워지려고 얘가 사춘기 딱 될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제가 권위적인 아빠였어요. 아, 근데 얘가 사춘기가 딱 되니까 그 권위적인 게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얘가 체육복을 모르고 두고 학교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들고 학교에 갔어. 그럼 다음에 선생님 놀래. 보통 엄마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가 그것도 얼굴 팔린 사람이 들고 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빠가 오셨냐고. 얘도 내가 가면 되게 신기해하고 학원 갔다가 밤 늦게 오는데 비가 오잖아. 그럼 내가 우산 얘 우산 들고 지하철역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럼 얘가 참 좋은가 봐. 그럼 딱 나한테 그래. 아빠 나한테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아빠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소원도 몇 개 모아놨어요. 내 소원 한 두 개나만 있지 아직. 내 소원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빨리 쓰세요. 진짜 다정해 보인다.